캐스터를 교환하는 시기는 메이크에서 뭐 몇 킬로 되면 교환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교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 캐니스터에 대한 거는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료를 가득 채우게 되면 운행을 하다면 출렁출렁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가스가 발생돼요. 콜라 같은 거라든가 이랬을 때 가만히 놔둬도 괜찮은데 이렇게 흔들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런 거를 만약에 가만 놔두게 되면 연료가 잘 공급이 안 되거나 또 연료 탱크가 팽창해서 뻥 이렇게 소리가 나는 차도 있었어요. 옛날에 특히 늠황차가 많이 그랬는데 요새 전자제어엔진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연료 탱크에서 만드는 가스를 포집하는 장치가 있어요. 캐니스터라고 해요. 그 캐니스터 안에는 활성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증발해서 거기 포집했다가 엔진 RPM이 중속 이상이 됐을 때 퍼지 컨트롤 솔밸브를 열어서 엔진에서 연소시키는 장치예요. 근데 캐니스터가 만약에 이렇게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면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휘발유 냄새를 맡게 되고 또 특히 브레이크 밟을 때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캐니스터가 막혔거나 아니면 깨졌거나 했을 때 혼합비가 안 맞는다라고 자꾸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냄새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니스터를 교환하는 시기는 뭐 우리가 메이크에서 뭐 몇 킬로 되면 교환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뭐 교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냄새가 나거나 경고등이 많이 자주 들어왔을 때 이때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몇 킬로 됐을 때 교환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침은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잘 깨진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가 있어요. 보다가 이제 그 가스를 집어넣어서 어디서 새는 걸 보고 누출되는 걸 보고 교환하게 되죠. 그래서 밴드 두 개, 보통 세 개 볼트 풀고 호스 빼면 간단하게 교환하고요. 가격도 메이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대부분 뭐 10만 원 안쪽이 차들이 굉장히 많죠.